심심할 때 풀어보는 문제. A의 X 플러스 Y제곱은 A의 X의 제곱 곱하기 A의 Y제곱으로 쪼개줄 수가 있다. 이를 이용하면 7의 1 마이너스 X제곱은 7 곱하기 7의 마이너스 X제곱, 7의 1 플러스 X제곱은 7 곱하기 7의 X제곱으로 바꾸어줄 수 있다. 여기에서 A의 마이너스 X의 제곱은 A의 X의 제곱분의 1로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7의 마이너스 x의 제곱을 7의 x의 제곱분의 1로 바꿔서 정리해 줄 수가 있다. 7의 x의 제곱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으므로 7의 x의 제곱을 t라 치환하자. 이때 x에 어떤 수가 들어가더라도 7의 x의 제곱은 양수가 되므로 t는 양수이다. 우리는 치환할 때 치환되는 문자의 범위를 반드시 확인해 줄 필요가 있다. 이제 이 식은 7 곱하기 t분의 1 더하기 7 곱하기 t는 50으로 바뀌었다. 우리는 이 식을 보면 2차 방정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. 양변에 t를 곱하면 7 더하기 7t의 제곱은 50t가 된다. 50t를 좌변으로 넘겨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보면 7t의 제곱 마이너스 50t 플러스 7은 0이 된다. 인수분해를 해보면 이렇게 하면 맞아떨어지므로 t-7, 7t-1은 0으로 인수분해해줄 수 있다. 따라서 t의 값은 7 또는 t의 값은 7분의 1이 된다. t는 애초에 7의 x제곱이었으므로 7의 x의 제곱이 7이 될 때의 x값은 1이 되고 7의 x의 제곱이 7분의 1이 될 때의 x값은 마이너스 1이 된다. 이렇게 정석대로 풀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문제는 직관적으로 푸는 것도 가능하다. 이 문제를 잘 보면 7의 거듭제곱꼴 두 개를 더한 값이 50이다. 우리는 여기에서 49와 1의 합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. 49 더하기 1은 50이고 마찬가지로 1 더하기 49도 50이다. 이거 숫자분은 안목이야. 앞에 있는 7의 1 마이너스 x의 제곱이 49가 되려면 x는 마이너스 1이 되면 된다. x가 마이너스 1이 된다면 7의 1 플러스 x의 제곱은 7의 0제곱이 되어서 1이 된다. 마찬가지로 7의 1 마이너스 x의 제곱이 1이고 7의 1 플러스 x의 제곱이 49가 되는 경우도 가능하다. x에 1이 들어가면 7의 0제곱 더하기 7의 제곱으로 1 더하기 49는 50으로 나오게 된다. 따라서 x의 값은 마이너스 1 또는 1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. 끝!